2022년 12월 30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. 전체적인 거뭐 ETC 볼게요. 덱스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. 뭐 VR, XR. 나중에 애플 쪽 관련돼서 나오면 좀 반응 나올 수 있겠죠. 애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애플 스마트폰도 판매나 뭐 생산이 좀 애매하니까 뭐썩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단기 이슈로는 뭐 좋을 만한 뉴스고요. 다음 세원이 씨 메타앤 컨소시엄 공시 맛집이죠. 계속 나오고 주가 엄청 빠지고 있고 금요일도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. 뭐 단타 해볼까 해서 한 주만 일단 금요일 날한주 샀고요. 그다음에 빅뱅 대성이 여기를 떠난다고 하는데 대성은 특별히 안 나왔고 태양 같은 경우는 레이블 더 블랙 테이프 레이블인데 요게 그 테디가 만든 곳인데 원래는 좀 다이렉트로 연결된 느낌이었는데 요게 살짝 더 분리가 된 레이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두세 개, 세네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YG 쪽에서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뭐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있다고. 그다음 오성 첨단 소재가 잠깐 상승폭 확대한다 그래서 에머레치 추매했는데 좀더 떨어졌고요. 여기는 어차피 2,000원까지는 나중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. 일단 국내 이슈로 뭐 도박 얘기 계속, 아니 도박이 아니라 그 마약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썩 좋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대마 의료용이든 뭐든 한방 터질 때한 2,000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어서 2,000원 이하로만 좀 맞춰 놓을까 합니다.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강원도시 가스랑 이런 거 있었고요. EV 수송 코백실 뭐 국영 기업 통해서 여기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승인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다음에 조만간 또 이름 바뀌니까 뭐 그런 이슈로 해서 또 한번 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FN 가이드가 상승폭 확대해서 추매한 거는 정리했어요. 다시 빠졌죠. 빠졌는데 나중에 또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데는 지금 뭐 화천기계랑 여기 FN 가이드 대주주랑 그 VS죠. 버스인가요? 버스인가? 아무튼 그좀 둘이 VS 뭐 붙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 상한가. 중국 이슈로 이렇게 됐는데, 지금 중국발 이슈 조금 전에 나온, 오늘 나온 뉴스인데, 오늘 중국인, 입국할 때, 그 다음에 나갈 때, PCR 검사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, 뭐, 올 사람들 많이 줄어들겠죠? 지금 이탈리아에서 입국 절반이 중국, 그러니까 코로나의 절반, 양성이 중국인이라고 해서 유럽 쪽도 뭐 이래저래 좀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또뭐 중국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질 것 같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항공 쪽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느낌상. 그리고 페이코인 뭐 이런 거 밝혔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요거 연장 요청은 예전부터 했죠. 대신에 그 심사 기간 중에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. 요런 게 그나마 호재, 안 좋지만 호재. 네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안타까운, 네, 코인이 돼버렸네요. 그리고 블랙핑크가 유럽 투어 마무리했고요. 내년에 이제 아시아 쪽에 돌게 됩니다. 그다음에 EV 수성 요거 있겠죠. 공시 상호 변경한다고 요런 종목들이 이제 상패가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한국전력 인상안 오늘 발표됐고요.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. 올릴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. 사실 복지 면에서 좀더 해주고 뭐 다른 걸또 예산이나 이런 걸 해줘도 되는데 뭐 상장된 회사가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. 그다음에 일단은 이번 정부 기조가 뭐 복지 쪽보다는 일단 경제에 대한 돈그 이익 뭐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건 아직 없어요. 그냥 일단 전기요금만 일단 올린다고 나왔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무인잠수정 이것도 이제 이쪽 중공업에 넣어도 되는데 그쵸? 뭐 별거 아니라서 이쪽에 넣고요. 그다음에 중국이 로스타크 포함해가지고 게임 7종인데 나름 인기 게임들 뭐 넥슨도 그렇고 그다음에
넷마블, 넷마블이 가장 가장 컸죠. 그래서 중국 넷마블 좀 많이 올라가 18% 정도 올라간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요게 뭐 판호 개방되니까 한할령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종목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좀 중국 시끄럽잖아요. 그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미디어든 게임이든 잠깐 푸는 거예요. 뭐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확 풀지도 않고 애매하게 풀잖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세원 ENC는 3자 배정 이런 거 하고 엄청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 노려보기 좀 괜찮은, 어찌됐건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, 그렇죠. 중국 국영 펀드다. 좀 애매하죠. 애매한데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중국. 어쨌든 돈이 들어온 거고 나중에 이걸로 어쩌고저쩌고 할 거니까 주가는 다시 반등 나오기는 좋으나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나리 홈페이지 리뉴얼 뭐 의미 없죠. 네, 의미 없는 거고.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8일부터 수입품, 음식이든 뭐든 뭐 다 검사했는데 그런 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라서 음식 쪽이나 이런 쪽 윙입이나 이런 데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, GS 이런 게 좀 디저트가 인기다.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좀 중단을 놓고 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데, 여기도 지금 자본이 지금 부동산 PF 쪽으로 연결해서 좀 애매한다고 해서 잘 안 해주는 편. 그러니까 돈은 받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뭐 그런 기현 상황을 좀 낳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남지하 강기약품 기염산홍으로, 여기뿐만 아니고 제약주 금요일날 좀 괜찮아졌고요. 중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쪽 인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허가난 쪽에서 난 그 제품은 중국 뭐 고위층이나 뭐 돈 많은 쪽에서 많이 사재기 한다는 얘기가 뭐 나왔었죠. 그런 걸로 좀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.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텍스, 네, 포스텍 매물로 나왔다. 여기 그 재무제표 보시면 적자 쪽이라서 주저가 우리은행, K조선, 경남은행, 에스텍스. 사실상 여기든 에스텍스든 중공업이든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 엮여 있기 때문에, 네, 여기도 이제 방식이 보통 예전에 그 중공업 정리할 때 하는 방식인데, 어떤 거냐면 그 스토킹 호수라 그래서 그냥 돈 많이 써낸 쪽에서 가져가는 뭐 건데, 뭐 아무튼 별건 아니에요. 네, 아무튼 거기서 이제 나오면 되는데, 여기 지금 전환사채 포함해가지고 빚 있잖아요. 그런 거 유증까지 해서 가져가는 뭐 그런,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인수한 거랑 거의 좀 비슷한 형식 그리고 가져가는 건데, 원매자들이 있으면 다행이고요. 없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여기 IT 쪽 담당하고 있거든요. 그 에스텍스 계열의 IT 쪽 이렇게 하고도 있고, 요거 말고도 뭐 중장비 임대 뭐 기재대 이런 것도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조금 쓸만한 게 조선 쪽 그 도면 만들고 하는 설계 쪽 요런 거 하긴 하거든요. 그런 게 좀 쓸만하면 뭐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. 은행이 손해 보진 않겠죠.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할 텐데 아마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뭐 이렇게 홍보 자료 이런 거 뿌리지 않을까. 6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다. 입찰은 27일날이기 때문에 의향서 받는 게 6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.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때 이후로 그 중공업도 그 다음 주에 나왔으니까 뭐 다 다음 주 정도 나 뭐 이럴 때 봐서 좀 괜찮은 곳이 좀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또 한번 튈 수가 있습니다. 자체적으로. 네, 아무튼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엮였으면 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나와서 튄 것 같은데. 그래서 급등 나왔고 금요일은 또 빠졌죠. 들어온 쪽 코콘 빼고는 다 금요일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요걸로도 좀 엮였기 때문에 매우 기분 좋게 여기 지금 5,600원, 그다음 6,100원대 추미한 거 매도 다 했고요. 지금 세컨 계좌에서 6,300원대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길래 조금 더 팔았어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매수를 들어갈 건데 어디서 들어갈 거냐? 뭐 뻔하죠. 5,200원, 300원 그 아래에서 사서 다시 또 비중 높여서 또 단타로. 지금 변동성 심한 시기고 작업하기는 매우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또 수익을 또 보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것들은 나중에 또 오르면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같은 곳인지 모르겠으나 IT 쪽이라서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, 포스텍에서
대학교일 수도 있거든요. 네, 아무튼 여기서 뭐 이런 거 뭐 개최했다고 합니다.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. 네,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름 똑같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뭐 대학교도 있고 산업체도 있고 산업체도 한 두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차트를 보면 차트가 일단 뭐 횡보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. 여기서 많이 떨어질 확률은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요거는 이제 STX 자체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이상한 테마 예전에 뭐 니켈이랑 좀 비슷한 뭐 처음으로 아마 안티드론 엮인 것 같은데 요 홈페이지 예전에는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. 근데 오히려 북한 그 드론 쪽은 이게 고지도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가까이 날아다니는 드론 있잖아요. 보통 우리들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딱 잡는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지금 뭐 무인으로 엄청 좋은 뭐 타격한다 이런 거에 비하면 중국 북한에서 보내온 거는 되게 좀 허접한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그 위에 상공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오히려 더 좋은 안티 드론 쪽이긴 합니다. 네, 아무튼 이런 거 있고 그 홈페이지에 나온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날로그적인 뭐 그런 안티 드론 쪽이긴 했습니다. 어쨌든 뭐 뉴스가 많이는 안 나왔고 한 군데서 나왔는데 엮이면 좋은 거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것저것 잘 엮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테마주처럼 뭐 보유종목 중인 종목이 이렇게 테마주처럼 가면 오히려 또 수익도 보기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또 튀어졌고요. 네, 니켈, 리튬. 니켈은 가끔 나오면 튀고 그 다음에 리튬은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태백시 전에 그 이후로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종료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그래도 5,000원, 600원 정도 그 예전에 그 여기 있잖아요. 그 정도 유증가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보단 좀 더 밀렸습니다. 다시 또 내려오면 뭐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서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는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일단 이 정도 갭을 어쨌든 뭐 한번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한번 시원하게 뚫어줬고 거래량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차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대략 맞아떨어지긴 하잖아요. 그 5,100원 정도 왔을 때 그 60일선 닿았거든요. 여기서는 제가 체크 안 해놨는데 그래서 뭐 반등 나올 구간이긴 했어요. 그래서 안티 드론 때 엮어서 세력이 한번 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합니다. 차트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뭐 대략 이 정도면은 올 수 있겠다. 그래서 덕분에 뭐 매도는 전 잘 했고요. 원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 냅두고 추매한 건 다 정리했고 다시 또 떨어지면 매수 들어갈 겁니다. 네. 미 증시가 어제는 또 좋았고요. 오늘 좀 오늘은 살짝 좀 애매한 그래도 테슬라 뭐 애플 등 해서 기술 쪽도 좀 많이 올랐어요. 어저께 왠지 모르겠지만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STX 중공업 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, 3자 배정이 사실 저번에 그 반응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반응이 있었다는 거. 농협 때 반응이 없었으나 이건 저번 주에 이제 얘기하려다가 못한 건데 어찌 됐건 이제 매각이 더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인 게 있겠죠. 그렇지만 생각보다 지금 잘 안 가고 있잖아요. 그거는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시총 2,000 정도 뭐 맞추는 것 같아요, 느낌상. 네. 변동성이 꽤 심하기 때문에 단타하기 매우 쉬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원래 비중 놔두고 추매해서 뭐 더 수익 보고 하는 것도 매우 쉬운, 지점이니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매우 쉬운 타이밍이니까. 그리고 이런 거, 조선업계가 이런 걸 했다.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이런 거 성공했다. 그리고 그 이제 한화에서도 중공업 인수한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서 한 군데 HD 현대나 아니면 한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흥행 성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화가 조금 더 중공업에는 좀 나름 최적화 좀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ESS 쪽
또 하기 편하고 하나 솔루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. 그래서 하나 쪽이 오히려 성장성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고요. 어쨌든 두 중에서 입찰을 이제 경쟁을 붙으면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, 제가 예전에 한 8,800원 정도 대충 예상했잖아요. 대략 여기 뭐 상한가 갔으면 9,000원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무튼 그 정도 리미트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뭐 좀 내려가면 그냥 기회이기 때문에, 사실 이런 거는 그 너무 쉬워서, 네,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수익 보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아실 텐데, 초보자분들도 하기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단타 많이 하시되, 일단 뭐 8,800원 이상에는 안 넘어갈 것 같다. 8,000원에서 8,800원 뭐 대충 그 정도 느낌이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입찰 본계약 들어가고 나면 많이 오를 거예요.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한화는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한화는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, 한화가 조금 더, 그러니까 대우조선 쪽이니까 그 또 맞긴 한데, 현금 쪽으로 치면 현대중공업 HD 현대가 훨씬 더 좋긴 해요.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중공업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. 그리고 국내 조선소에서 이런 거 엔진 계약금의 영업상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인수 들어가면 또 많아지겠죠. 국내 조선소도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. 중국 쪽 수주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, 지금 일단은 뭐 가동률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최대한 즐기시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, 다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. 다날 완전히 마음이 아프죠. 뭐 일단 저는 안 들고 있어서 크게 뭐 그건 좀 그렇긴 한데, 코인을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서비스 정상 운영 요거를 일단은 뭐 그나마 위안으로 잡고 보면 되고요. 코넌코인은 혹시 뭐 하시는 분, 다날 보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,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많이 밀리더라도 나중에 자리 잡으면 한 15, 16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. 16은 보통 찍어주니까 여기도 뭐 단타 꽤 괜찮긴 하고요. 페이코인 아니지만 싸이월드 좀 엮여있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고, 어쨌든 여기 싸이월드 매출에도 뭐 페이코인 이었던가요? 다날 결제 들어가긴 하니까, 여기 내년 1분기 내로 그 오션 드라이브라고 코넌 쪽이랑 뭐 싸이월드 통합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때 한번 뭐 잠깐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다날 쪽은 그냥 올해는 뭐 별로고 내년에도 힘들 수 있겠다. 뭐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. 아까 뭐 ETC 할 때 했는데 뭐 홈페이지 단장 새로 했답니다. 네, 뭐 고도화 요것도 있었고요.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. 네,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차 정리하고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네요. 네, 유니슨 이 정도면 사도 뭐 괜찮은 가격일 것 같고. 사서 다시 뭐 1800 정도 정리해도 되고 2000 정도에 정리해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2000 좀 이하겠죠. 일단 친환경 쪽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. 그렇지만 풍력 쪽은 뭐 늘린다고는 했으니까 내년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자리 정도면. 그리고 이제 기후 이상 변화 뭐 이런 게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빈도수가, 이게 학자별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. 뭐 이게 기상 변화 때문이다 아니다라고는 하는데, 확실한 건 좀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긴 하거든요. 뭐 그런 거 영향 받으면 받을수록 뭐 친환경 쪽은 한번 튀기 좋으니까 테마처럼 잘 버티셨다가 올라갈 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. 네, 그런 거 좀 단 장점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부분. 그리고 대한전선 좀 많이 빠졌는데 역시나 이제 호반건설 이슈로 일단 건들지 않고 있고요. 좀 더 빠져주면 한 이 정도 이하 정도 오면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. 네, 1,000원에서 한 1,300원 사이 오면 한번 노려볼 것 같고요.
좀더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일단 내년 부동산 PF에 그나마 호반은 조금 안전, 그나마 좀 안전한, 위험하지 않은, 덜 위험한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잘 이겨내면 되기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인프라 쪽 수주 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좀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저는 좀 샀거든요. 샀기 때문에 틀 때까지 정리를 좀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요. 가장 좋은 것도 2,000원 아래기 때문에 좀 뭐 비중 실을 때는 요 정도 비중 실으시고 여기서는 살포시 계속 사다가 좀 튀면 한 번씩 정리하시던지 뭐 일부라도 뭐 정리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라이크 기회 그 끝나거든요. 이제 올해까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 개장하면 그 SM 쪽은 이제 라이크 기획 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예요.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단기로 살짝 올라올 수 있고요. 엔터는 현재 수익 괜찮습니다. 괜찮고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앨범 뭐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뭐 NCT나 뭐 여기저기 좀 많이 내주고 있고요. 소녀시대 말고 어디였더라? 그쪽 레드벨벳 이쪽도 앨범이 좀 나오긴 했어요. 크게 히트는 안 된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래저래 뭐 음원 수익이나 공연 수익 같은 건 계속 잡힐 테니까 그쪽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어쨌든 뭐 SM 라이프는 좀 다른 자회사이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각에 매우 가까워질 거라서 저는 좀 매수 나름 추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그 넷마블은 좀 많이 튀었는데 여기도 좀 은근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. 7% 정도? 너무 꽤 많이 올라간 건데 요즘도 박스권에서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니까 튀면 정리하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더 빠질 걸 대비해서 빠졌을 때 사서 한 대략 한 좀 박스권에서 던지는 걸로 장투로 한 1, 2년 정도 하다 보면 도깨비 터질 때 다시 한 8만원, 최소 8만원 혹은 10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니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GS리테일 좀 빠졌죠. 빠졌지만 그래도 편의점 쪽 제가 요즘 그 가끔가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보거든요. 이제 직장인들 편의점에서 좀 은근히 좀 많이 사 먹긴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긴 합니다. 어쨌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조정인데 어디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온지 좀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 알 수가 있겠죠. 여기도 다시 비중 좀 늘려야 되는데 이제 안 늘려가지고 근데 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키스트 생각보다 좋죠. 왜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괜찮고 그 다음에 SM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매각 이슈 뜨면 이제 10,000원 이상 갈 테고 그 다음에 그 전환사채 된 게 9,200원으로 제가 저번 전 시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은 내리는데 주력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아마 처음으로 본 것 같은 그 CB 전환가가 위로 올라가는 뭐 기현상이 나왔습니다. 어쨌든 뭐 8,000원, 9,000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혹시 나중에 좀 빠지면 또 다시 또 매수하시면 되고 그냥 뭐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나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 뭐 흑전 전환 된다고 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빠지면 나 YG 플러스 태양이 좀 나간다 그래서 이번에 피처링 이제 지민 이제 BTS 지민이 피처링 된 건데 그 30초 정도 그 뭐죠 그죠 인트로처럼 나온 거 유튜브에 공개 비스무리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. 내년 1월 6일인가 뭐 10 며칠인가 공개가 될 거고요. YG 쪽이긴 하거든요. 다른 레이블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AOMG 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 네 아무튼 좀 그런 느낌 CJ에서 아예 인수를 했지만 그 전에 CJ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뭐 그 정도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YG는 YG 쪽 그 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건 좀 애매할 수 있겠다. 그리고 그 앨범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YG페이에서 뭐 MD 포함해서 앨범까지 유통을 하게 되면 또 나름의 또 상승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블랙핑크 콘서트 잘 마쳤고요. 내년에도 5월까지죠. 꽤 많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 빠지면 매수하시고 그리고 인콘 마음 아프게 좀 밀렸죠.
자이버사가 어제도 또 밀렸어요. 오늘도 지금 봐야 되겠지만 거기 미국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영어로 지금 이대로 가다가 다음 주면 영어로 가겠다 뭐 이런 뭐 농담 아닌 것처럼 써놨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어쨌든 꽤 밀렸는데 요럼에도 불구하고 요 목요일 있잖아요. 1160 요 정도는 기본 정도 잡고 가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죠? 요 정도.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매수했다가 대략 요 정도 해서 매도하고 이런 걸로 해서 평단 작업 여유 되시는 분들은 더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이버사 쪽 그 이슈 나올 때 튀긴 튈 테니까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마음이 아픈. 다행히 제가 요때 정리를 해서 그래도 좀 뭐 비중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은 좀 아픈 네 종목이 됐습니다. 어쨌든 네 1160 정도 잡고 아래에서 작업해서 한 이 정도 매도하는 거 반복 한 1200까지 봐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계속 두두두두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반등 한 번은 나올 확률 높거든요.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자이버사가 많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반등 나오면 한번 VID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위니푸드 1000원 아래에 내려오면 사서 그냥 위에서 던지면 되는데 중국 이슈 다음 주 해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어쨌든 뭐 사재기 이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8일부터 수입품 코로나 음식도 포함되는 거거든요. 8일 다다음 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지금 정도면 조금 더 사서 작업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다른 거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고 여유되면 조금 더 살 수도 있어요. 위닝푸드는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FN 가이드 7,000원 위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가졌죠.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.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했고요. 그리고 좀 빠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바닥 한 요정도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. 어쨌든 뭐 지분 싸움도 하는 것 같으니까 최소한 6,000원 초반 정도? 한 요정도 오면은 사서 7,000원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이긴 한데 요 윗꼬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7,000 초반이나 아니면 6,900원대에서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단타 정도 노려보면서 수익 챙기면서 좀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저는 회사 자체는 좋거든요. 여기. 네. 이렇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증시 불황 말고 좀 불장 나오면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. 그때까지는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국일제 좀 많이 빠져서 여기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 좀 있고요. 하지만 안 샀습니다. 그리고 여행주들 중국 이슈로 해서 좀 많이 빠질 것 같고요. 이슈 아까 ETC에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스 이제 전기 요금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금요일 빠졌는데 더 올라갈 겁니다. 한 2만 3, 4천 정도 5천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 높고요. 가스도 좀 올라갈 확률 좀 있고 SN코어는 지금 올라갈 듯 하더니 내려와 버렸고 IHQ는 요걸 장난을 쳐버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요런 거 요게 두 개 요게 큽니다. 어쨌든 뭐 바닥 여기보다 더 밀렸기 때문에 요 밑에서는 그래도 한번 작업을 해서 대략 한 450 정도 정리할 걸로 해서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짧게 여기서 횡보 나오거나 한번 더 밀렸다가 반등 나오거나 이렇게 한번 더 밀렸다가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리로는 나쁘지는 않아요. 자리로는 나쁘지는 않고 다만 여기가 자연사채 장난도 치고 대주주 물량 정리하고 내년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거면 좀 개인적으로 3월 이후에 그 상패 시즌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작업하실 거면 세원 예시는 뭐 이중도 뜨고 이것저것 했는데 많이 밀렸죠. 여기보다 더 밀려버렸기 때문에 한 주 샀습니다. 한 주 제가 산 가격 560이에요. 종가에 산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단타에도 수익 괜찮게 낼 수 있겠다 싶은 정도 좀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. 단타치 꽤 괜찮은 구간이고 요런 것만 노려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변동성이 좀 심할 테니까 그런 거 잘 노리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.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나중에 튈 때 또 이 정도까지 올라갈 테니까 왜냐면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
뭐 이것저것 다 엮잖아요. 좀 이런 게 이제 회사 자체는 좀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. 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다른 거 하나씩 터져야 되는데 뭐다 엮여 있으니까 뭐좀 애매하지. 뭐 네옴시티부터 뭐 NFT 뭐 의료 우주 게임 이런 거다 엮여 있기 때문에 요런 주식들이 요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패에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좀 잡다한 것들 이런 거좀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. 이것도 일단 한주 잡고 좀 많이 사도 한 1, 20만 원 정도로 단타 치겠지만 상패 시즌 넘어가면 일단 100만 원대 이상은 또 작업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경남제약은 야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. 네. 느낌상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화장품 쪽은 이제 많이 떨어질 거고요. 많이 올랐잖아요. 다음 주 이제 중국인 이슈 PCR 두번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하니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. 아무튼 화장품 쪽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머리지는 더 샀지만 더 빠졌습니다. 그래도 한 2,000원 부근 정도까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털어낼 거니까 조금씩 살 거고요. 비중은 아직 작아서 뭐 상관없습니다. 네. 그리고 NC소프트는 게임 쪽 그래도 중국 판호 개방 이슈로도 플러스 나오는 네. 몇 종목은 좀 올랐고 빠지는 종목도 몇 종목 있고 그랬어요.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5G 관련해서 요금제 다양화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안 좋을 살짝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뭐 여기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당장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. 만원 아래 내려올 수 있겠네요. 카본. 네. 방산 쪽 요즘 뭐 내년에도 뭐 괜찮을 거니까 여기 잘 보시면 되겠고요. 대우조선은 또 19,000 찍고 또 내려오고 했는데 요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튈 겁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사명 변경 바꿀까? 기자님 생각이시죠? 네. 아무튼 그렇고 하이브가 뉴진스 영향 일듯 싶어요.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디토. 이건 뭐 의미 없는 뉴스입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더 밀려가지고 한 그래도 5만 6만 원 정도까지 찍고 배당 주고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배당 락으로 좀더 빠진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.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그냥 무난한 가격 사기는 좀 애매한 가격입니다. 그리고 용평리저도 생각보다 뭐좀안 올라오는 중. 리드코프가 지금 대출을 좀잘안 해준다고 하죠.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. 한국조선해양은 여기, 대우조선해양도 여기 중공 몇개 있으니까 이것도 위로 올려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해인도 부동산 혹시 PF 터져서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비중 실을 예정입니다.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네.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